최근 올해 출시된 한 스킨이 논란이 되고 있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스킨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이 스킨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를 기념해 나온 스킨입니다. 데뷔 11년이 지난 그는 월즈 우승 4회, LCK 우승 11회라는 엄청난 업적을 세웠고, 라이엇 게임즈는 페이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설의 전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현역 선수인 이상혁 선수를 초대 현역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게임사 측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 특별 한정판 스킨을 만들어 출시했고, 이벤트 패스를 통해 팬들이 페이커가 걸어온 길을 함께 살펴보고 각종 아이템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된 뒤 일부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패스의 최종 버전을 구매하려면 약 45만 원이 필요합니다. 스킨치고는 비싸긴 하죠. 아리 불매 운동을 하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스킨을 안 사. 이게 아니라 아리를 밴을 해서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리의 밴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밴율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페이커의 나라라 그런가요?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 것도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라이엇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근 롤 디렉터 피우 리우가 해외 매체 PC 게이머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피우 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는 정당한 일이다. 다만 롤은 무료로 즐기는 게임이고 승리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일은 없다. 대다수 게이머는 게임에 지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 자릿수 비율의 소수에게서 수익이 나온다. 그들이 이 스킨을 구매해준다면 30%가 선수와 소속팀에게 간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료 패스를 통해 함께 즐겨달라. 즉, 가격은 비싸지만 사지 않아도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고 패스도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 덕분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e스포츠 생태계의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패키지를 잘 살펴보면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20RP의 LOL 2024 전설의 전당 패스를 사면 떠오른 전설 르블랑 스킨을 포함해 SKT T1, 제드, 라이즈, 신드라 등 각종 스킨과 아이콘, 이모티콘 등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5430RP의 떠오른 전설 컬렉션은 앞에 패스에 더해 떠오른 전설 아리 스킨과 처치 관여 카운터 및 테두리를 추가해줍니다. 32430RP의 불멸의 전설 컬렉션은 떠오른 전설 컬렉션에 불멸의 전설 아리와 고유 변신 및 테두리 등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8470RP의 시그니처 불멸의 전설 컬렉션은 시그니처 테두리 및 휘장, 컨트롤 5번을 눌렀을 때 페이커 선수의 시그니처 동작이 나오고 포탑을 깨면 새로운 효과가 나옵니다. 즉, 패스만 사도 충분하고 그도 아니라면 패스에서 무료로 지급되는 것들만 받아도 쏠쏠한 것이죠. 라이엇 게임즈 측에 따르면 지급되는 아이템들이 워낙 많아 기존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킨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처음엔 기자 월급으로 사기엔 꽤 큰 금액이라 망설였지만 이벤트 페이지에 마련된 페이커의 일대기 영상을 보다 보니 롤의 20대 청춘을 바쳤던 그 시기가 생각났고 그때를 재밌게 채워준 페이커 선수에 대한 예우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킨은 만족스럽습니다. 로딩창에서 최초로 움직이는 스킨을 가지게 됐고 들어가서도 골드를 획득할수록 달라지는 시스템이 뭔가 RPG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페이커와 롤에 대한 추억을 평생 간직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정말 비싸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포커스 곽도훈이었습니다.